여러분, 텔레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채널을 예를 들어서 순간에 한 10개쯤 뭐 하면요, 5개쯤은 먹는 얘기예요. 이 음식은 뭐에 좋고, 뭐 무슨 콜레스테롤에 좋고, 뭐 알파, 베타가 나오고, 이렇게 전 국민이 먹는 얘기를, 장수식품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음식을 막 먹어보면서 음식에 대한 묘사가 무지 없어요. 담백해요가 겨우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요. 짜고 맵다는 거 빼놓고 담백해. 그래서 이렇게 언어는 부족하고 음식의 어떤 그 장수 음식에 탐닉하는, 말하자면 천박한 소물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언어들을 보세요. 거의 반토막 말과 개그맨의 사생활과 뭐 무제한 정말 그야말로 흙탕물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는 현실, 그것들이 텔레비만 잘못,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기 속에 난무하는 언어뿐이고 우리의 정신의 일단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면서 노벨상이 발표가 되면 막 오, 한국 이겨라 하고 어느 시인 댁에 가 있고 어느 작가 댁에 카메라를 대는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국민은 책도 안 읽어. 모두가 장수식품이나 하고 뭐 운동도 그래요. 운동은 좋은 거지만 미친 듯이 장수하겠다고 동네 막 뛰고 이런 거 조금 저는 면구하더라고요. 그냥 오래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언어의 모습이라는 건 아주 매몰되고 천박하고 함부로 되고 용량도 아주 작아요. 사유어와 관념어의 용량은 아주 쬐끔합니다. 그런 작은 언어군 속에 사는 우리가 책은 읽지 않아요.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모두가 뭐 전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보내거나. 그런 국민이 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제대로 된 문학이 꽃피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러나 뭐 그 얘기는, 그거는 우리만 또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두가 어떤 뭐 휴대폰이나 네트워크에 탐닉해 있는 건 우리가 좀 과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인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좀 하면서 엄청나게 의시됐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문학의 소재가 풍부한 나라에서 문학을 했다는 건 참 복이다. 정말 그거는 굉장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좋은 환경, 문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체험의 환경, 그런 변혁과 변화가 극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맛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해서 다 좋은 작품을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좋은 소설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시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 해서 그것이 곧바로 좋은 문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학을,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이제 다시 늘 생각하면서 그 말하자면 점점 이제 그 나의 확산이랄까요? 내가 가진 용량의 확산을 꽤 했습니다. 그 용량의 확산은 뭐 어디 가서 명상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식은 책을 읽는 겁니다. 사실은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언어의 용량이 풍부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언어로 투시하는 힘이 굳건해지고 그것을 다시 언어로 표출할 때 재료가 풍성하니까 그것도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많은 언어를 모으기 위해서 그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정신으로는 독서의 여행을 많이 했고, 또 기회가 있으면 세계 어디든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상황과 많은 전통, 역사, 유적들을 보면서 이제 나름으로 내 확장을 좀 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학은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45, 6년 동안 등단한 지가 그렇게 됐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뭘 좀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기는커녕 도무지 번번이 이게 초보자로 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갖는 몇낱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상투하,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뭘 표현하는데 상투적인 어떤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눈이 점점 이렇게 진부해지는 그런 것은 될지언정 이 많은 경험이 그대로 다 도움이 안 돼요. 말하자면 다른 분야는 10년 하거나 20년 하면 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뭐 또 사장도 되고 이러지만은 이 문학은 특히 예술은 언제나 첫 발자국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욱 설레고 더 살맛이 나는 거죠. 에스컬레이터가 되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첫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 가장 큰 라이벌은 미당 선생님이나 소울이나 뭐 이런 우리 문학사의 대가들이 아니고 오늘 갓 등단한 그런 신인이 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이제 쭉 그런 살아온 중에 지금 제가 쓱 넘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런치 포엄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여성시를 초대하면서 제목이 스트롱 보이스에서 강한 목소리였어요. 강한 목소리. 한국의 여성시가 강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강한, 최근에 좀 강해졌지만 그래도 한국 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스트롱 보이스예요. 미국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 스트롱 보이스가 된 한국 여자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저는 1969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등단을 했거든요. 바로 그 69,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는 보수 전통 사회,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한국 문학에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저는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로 가는 동안에 한국의 모든 정서는 전통사회, 보수 전통사회, 어떤 그런 농경사회 중심이죠. 그런데 70년대부터 이제 산업사회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이 변화하죠, 삶이. 거기에서 바로 69년 등단인 저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시도했던 그 어떤 적극적인 시도이건 우연이건 바로 언어 자체가 하나의 성에서 볼 때 섹스, 육체적, 생물학적인 섹스가 아니고 사회학적인 젠더라는 언어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GENDER, 젠더적 언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어떤 시에 나타난 여성시, 이거는 꼭 어떤 여류 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천명, 김남조 이런 선생님들의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시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성 어조예요. 김서월 씨, 나오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성 어조죠? 만에마저도 그래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성 어조죠? 미당 서종준 선생님도 눈물 아롱아롱 귀척도에서 누님 마른 누님 눈물겨 없습니다. 이 누님이 피우셨죠. 하지만 실은 굉장히 여성적 어조들이 한국 시의 어떤 전통의 대부분의 정조예요. 근데 70년대 등장한 이제 그 뭐 저나 또 1년에 저희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여성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은요, 이미 그런 간드러진 어조가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조금 덜어 징후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는 수 없이 유혹할 땐 좀 간드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연애시라고 하더라도 뭐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잘 지금 제시지만 외지 못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뭐 혹시 기억나세요? 저 교보문고 거기에 써붙여졌던 거. 네, 너에게로 가서
한 생애가 되고 싶다 뭐 이러고 전부 뭐 그런 심지어 이제 그런데 그 외의 작품들은 강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유령이라는 시의 시합이는 내 머리를 떼어가고 시험이는 내 뭐 팔을 잘라가고 뭐 이런 시가 있다던가. 근데 거기 꼭 시어머니 시아머니는 우리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는 또 시누이도 없는데 시가 시인 줄만 알았는데 시시시 시들이 나를 덮쳤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건 저희 저 시댁은 그렇게 시시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출간된 제 시집 제목이 찬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가족은 늘 따스한 밥, 따스한 맛있는 생선 먹이고 당신은 찬밥 훑어서 먹는 어머니의 존재를 이제 비유해서 쓴 거지만 실제로는 제가 파리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찬밥 먹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어머니지만 이 사회의 찬밥덩이 같은 존재들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가장 따스한 사랑을 뿜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찬밥덩이들이. 뭐 지금 뭐 가장 그 흔한 예로 뭐 나가면 아침에 청소하는 아저씨부터 뭐 많은 후진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에 가장 따스한 어떤 피를 뿜어주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얘기다. 이런 해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뭐 그런 얘기부터 뭐 모든 얘기에 자주체인 젠더적인 언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제 것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론가들이 쓴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시인이 나와서 자기 시를 해설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죠.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제 시를요. 오히려 뭐 다른 시인들의 시를 하려면 조금 하겠는데 제가 제 시를 할 때는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책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시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써라 써라 써라. 그런데 이제 최근이에요. 작년인데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그 격려사를 하면서 야 뭐 문학이 아니면 죽겠다는 막 운명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축사를 좀 해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이 운명을 걸어라 이 말을 한다는 건 거짓말 같아요. 내 아이들이라면 이 문학에 네가 덜미를 잡혀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건 너무 가혹한 말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글을 한 줄도 못 쓰고 고민을 하다가 겨우 새벽녘에야 쓴 그 격려사의 일부를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리려고 아까 뽑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너무 여기다 뒀는데 문학의 산맥은 오만하고 준엄하기 짝이 없어서 절대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끓는 젊음과 열정과 생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겸허하게 무릎 꿇려 딱딱한 의자에 묶어 놓아야만이 비상을 허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선 이건 아주 위험한 고개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 알잖아요. 하늘을 나는 데는 이상을 나는 데는 너무 잘 날아 날개가 커서 그런데 땅에 내려오면 현실에서는 이 너무 큰 날개가 걸리적거려서 뒤뚱거리는 병신새, 그것을 알바트로스, 신천홍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시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인, 그런 시인이라는 게 꼭 여기서는 시만 쓰는 게 작가의 총칭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녘에야 뭐냐면 자, 시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시를 쓰고 즐기되 시인은 되도록이면 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제가 문창과 4년을 가르쳐놓고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선생님이 있습니까? 얘 시 좀 안 써볼 수 없니? 좀 쓰지 마라. 시 쓰면 안 위험하다. 이건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죽어도 써지면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뭔가 멋부린 말 같아도 정말 절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 시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시를 쓰고 즐기되 시인은 되지 말아라. 그것은 마치 거미줄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거기에는 45년 동안 올라가 본 시의 거미줄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초대받아서 막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아, 괜찮아 이렇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 거미줄에는 허공과 이슬뿐이었어요. 자,
허공과 이슬이라니요. 이건 정말 너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 허공과 이슬을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보아버린 그 운명이 두렵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제발 그 운명에 덜미잡히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허공과 이슬 웃깁니다. 그러나 이 허공과 이슬이 세상의 어느 빌딩보다 어느 권자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바로 그 비극적 운명, 그 굴레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쓰라고 감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쓰지 말아봐라. 그 허공과 이슬이라는 명예, 이것이 빌딩보다 어떤 권자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 비극적인 굴레, 이것이 바로 이 매혹적인 바로 시인이라는 굴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뭐 그런 매혹적인 굴레를 쓴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뭔가 이게 생이 그냥 가기에는 좀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어? 심장이 뛰어요. 그럴 때 쓰십시오. 저는 시를 써서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제 자신이 상당히 구원됐었어요. 시가 어떤 아무개 시인의 이걸 읽고 난 너무 위로받았어. 그는 자그마한 밴드로 일회용 반창고로 심장병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로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자기 치유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나눠지면서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 속에 문학의 기쁨이 조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